벤츠하고 현대차하고 둘 다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뭐 벤츠를 아무래도 그 우리가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에서는 약간 더 인정하는 건 사실이죠. 브랜드가 아무래도 아부다트나 프로페시아가 더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약 아시죠? 뭐 프로페시아, 미녹시딜, 아부다트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약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그 탈모약 진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탈모약 처방에 대한 진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하신 질문들 12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탈모약 복용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나 탈모약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먹기 시작하거나 복용해야 되나 마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하루에 몇 번 먹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 한 번입니다. 그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는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돼요. 식사하고도 관계없고 자는 시간 뭐 이런 거랑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한번 드시면 좋은데, 하나 팁을 드리면 자기 습관하고 붙여서 드시면 안 까먹고 좋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을 때 같이 드신다던가, 주무시기 전에 드신다던가, 뭐 이빨 닦기 전에 뭐 등등, 저녁 먹기 전에 뭔가 어떤 본인의 일정한 습관,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드신다던가 끝나고 드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잘 안 까먹게 돼요, 복용하시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권유드리고요. 미녹시딜은 하루에 두 번입니다. 여자분들은 한 번으로 나와 있지만 두 번 쓰시면 사실 더 좋아요. 경구용 미녹시딜도 최근에 좀 핫해서 많이 쓰고 있죠. 경구용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 용량이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1일 1회 드시는 게 일단은 원칙이고요. 4분의 1에서 1한 정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그 범위입니다. 뭐 걱정이 많이 되시거나 체중이 약한 분들, 체중이 낮은 분들은 4분의 1알 드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반알 또는 한 알까지 보통 이렇게 나눠 있고요. 두 번째 많이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이틀에 한 번 먹거나 두 배로 늘려서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가능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한 알 먹는 게 정답입니다. 이 약 용량을 정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서 우리가 용량을 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임의대로 뭐 이틀에 한 번이나 뭐 아니면 두 배로 드실 필요 없어요. 개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이게 제일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효과가 있고 부작용 적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걸 적당히 지켜주시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거나 또는 효과가 좀 아쉬운데 좀 늘려야겠다 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셔서 정하시는 게 좋아요. 두 배로 늘렸다고 절대로 효과가 두 배 되지 않습니다. 두 배 늘려도 효과는 1.1배 뭐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대신 부작용은 확실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탈모약이 부작용이 있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정말 약 처방할 때마다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물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검색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 특히 부작용은 이제 많이 모르시기도 합니다. 많이 아시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성욕감퇴, 발기부전, 사정장애 등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부작용이 가장 흔하고요. 논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게는 1%, 많게는 10% 정도로 보고가 돼 있어요, 부작용 생길 확률. 근데 저는 인상적으로 한 5% 내외, 그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너무나 많은, 이 부작용은 이 약 때문이다라는 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무력감, 우울감, 여드름, 발진 같은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가 우울증, 위장 장애, 간 효소 수치 상승, 두통 등의 증상이 부작용으로 보고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들으시면 이제 먹어야 되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시지만,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면 다 사라지니까요. 가역적인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탈모 증상이 없는데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것까지는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작용이 걱정돼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시도를 해보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자극감, 여드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 외에도 얼굴에 붓거나 이제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두근거림, 저혈당, 흉통, 호흡장애 같은 우울감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흔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번째, 약 종류가 많던데 어떤 약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인데,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잘 쓰는 기준은 현재 빠지는 약이 많지 않고 그리고 나이도 젊으시고 뭐 이런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를 주로 처방합니다. 그리고 탈모 상태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현재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두타스테리드를 주로 처방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잘 쓰는 기준이고 의사 선생님마다 뭐한 가지 약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제네릭 카피약도 오리지널 약과 효과 똑같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약을 개발한 회사가 이제 독점권을 10년간 갖다가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많은 약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회사들은 연구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승인받은 약을 복제해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사실 많지 않죠. 굉장히 대기업들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피나스트리드를 만들거나 또그 아프로페시아죠. 오리지널 약. 그리고 아보다트를 만드는 GSK. 이두 회사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미국 시총에도 그 랭킹 안에 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이제 카피약은 사실 국내에 많은, 국내에도 굉장히 큰 회사들에서, 굉장히 큰 회사들에서 만들지만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로 따지면 벤츠하고 현대차하고 자동차인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둘다 좋은 차예요. 현대차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벤츠를 아무래도 그래도 그 우리가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에서는 약간 더 인정하는 건 사실이죠. 브랜드가 아무래도 그 GSK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가 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저는 복제약, 제네릭을 드시라고 하고요. 나는 비용이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면 그냥 오리지널 약을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효과 차이는 거의 없거나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뭐 100점 대 99점? 뭐 이런 느낌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네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피나스테리드는 236개, 두타스테리드 제품 107개라고 해요. 유명 제품이 아닌 건 없어지기도 하니까 지금 시판되는 종류는 아니고 그동안 나왔던 제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77개 정도 현재 제가 시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77개 회사가 다 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장은 큰 회사가 세 군데 정도가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구조고요. 이세 회사에서 포장만 다르게 해서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약사 간 차이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보고 알아서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제일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보통 해드리고 있고요, 제네릭 중에는. 물론 뭐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메이커나 브랜드가 있으시면 뭐그 약으로 당연히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네릭을 드신다는 자체가 가성비로 때문에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전적으로 그걸 주신다면 처방권을 주신다면 저는 제네릭 중에는 가장 싼 약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편이죠. 일곱 번째, 나이가 많은데 탈모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탈모의 설명서 보면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18에서 41세, 그리고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18에서 50세라고 딱그약 나오니까 요거 보시고 특히 많이 질문하세요. 그럼 나는 지금 52세인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 약을 승인받기 위해서 실험한 그 실험군의 나이대가 이 실험군이었다는 얘기지, 이 나이 위거나 아래라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지금 약 카테고리를 넘어서고 있는데, 잘 쓰고 잘 효과 보고 있습니다. 탈모약으로 머리카락이 나는 건 아니죠? 유지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다시 싹을 나게 하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은 없지만 뿌리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주 가늘어서 눈에 솜털 같은 것만 만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자극해서 다시 굵은 모발을 만들어지게 할수 있거든요. 뿌리가 없었던 곳에서 모발을 생산하게 되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생긴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모 치료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퇴화되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효과를 아무래도 덜 보죠. 모낭이 모발을 생산하지 않고 5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모 증상을 느끼면 가급적 빨리 탈모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는데 탈모약 먹어도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신 준비하느라 끊었어요 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 영상,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단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하셔도 되고 단 하나, 그 남자분의 정자 생성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자연 임신을 원하실 경우만 이때만 좀 이제 상의를 해보시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정말 신경 안 쓰시고 계속 드셔도 돼요, 임신 계획 있으셔도. 10번, 탈모약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나요? 또 탈모약이 간에 부담되진 않나요? 하셨는데, 탈모약은 매일 먹는 약이죠. 근데 뭐 술을 평생 안 먹을 수도 없고, 간에서 대사되긴 해요, 그리고 탈모약. 탈모약뿐만 아니라 뭐 밥도 모든 게다 간에서 대사되죠. 그러니까 이 탈모약을 특별히 더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은 아니에요. 간에 영향을 주는 등급이 있거든요, 우리가 약들이. 근데 2단계로 되게 낮은 등급의 약이에요. 간에 주는 영향,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약이고, 일부 이거 설명서 보셔도 나오지만 간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약 때문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간 손상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어요. 많이 걱정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간 수치라든가 초음파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다른 약과 함께 탈모약 먹어도 되나요? 드셔도 돼요. 영양제, 항생제, 감기약 많이 드시는 약들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일부 매우 드물게 간염약이라든가 심혈관계약 등 이런 약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2번 탈모약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유전성 탈모 진단이 맞아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시면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산되는 모발이기 때문에 약효가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그만큼 이제 생성되는 모발들은 점점 가늘어져요. 약효를 보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몇 개월이 걸리듯이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너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좋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 1에서 3개월 정도 한번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면 되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고 또 유전자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DHT 생성을 줄이는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거면 나는 대머리가 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아쉽고 머리에 신경을 쓰신다면 다음 좋은 약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니까요. 머리에 신경 쓰는 동안 계속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많이 하신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약 복용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